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사실 뭐 우리가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경우도 있지만 또 불가항력적으로 또 우연히 이렇게 만나게 돼서 인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인연이 악연이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인생을 살면서 만나면 안 되는 세 가지 타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은 주로 사주의 기운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혹시 뭐 사주 명리학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해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제가 가급적이면 쉽게 말씀드릴 테니까 재밌게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이외에도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사주의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처음에 봤을 때 호감이 가고 믿음이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호감을 가졌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안 맞고 또 뒤통수 치고 사기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아니면 맨날 만나면 또 서로 싸운다든지 자기 주장이 강해서 안 맞는다든지 뭐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 남녀 사이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사업 파트너, 친구,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이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모, 자식 간, 형제, 이런 것은 천륜으로 맺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런 기운이 있다고 하면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잘 파악을 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뭐 간단하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주로 사주 명리학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지만 굉장히 이세 가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뭐냐면 풍수적으로도 우리가 집을 선택을 할때 우연히 선택을 했는지 좋은 집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잘못 선택을 하면 나쁜 집을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 사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 상대를 알고서 만나면 훨씬 더그 사람에 대한 성격이라든지 스타일도 나하고 기운적으로 안 맞는 부분을 좀 서로 피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게 만나면 나중에 일이 꼬입니다. 그래서 사주든 풍수든 좋은 것은 취하고 나쁜 것은 피해야 되는데 사실 좋은 것은 우리가 취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그렇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나쁜 것을 취하게 되면 인생이 꼬입니다. 특히 사람도 악연이 되면 인생이 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기운들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 이런 사람은 가급적이면 만나지 마라. 그럼 그걸 어떻게 합니까? 뭐 그거야 이제 저희 같은 저 전문가들한테 의뢰해서 내가 누구를 만나는데 아니면 사업 파트너로 뭘 같이 하려고 하는데 아니면 이런 친구가 있는데 해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걸 설령 모른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자, 인연으로 만나면 안 되는 사람, 인연이 되어서는 안될 사람, 이렇게 제목을 한번 달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악연이 될까요? 첫 번째, 우리의 사주의 기운으로 봤을 때 상충살이라는 게 있습니다. 상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서로 기운이 부딪히는데 이게 살로 돼서 안 좋게 되는 거죠. 상충살. 그러면 이 상충살은 무엇이냐? 사주의 기운으로 보면 생하는 기운이 있고요, 극하는 기운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러한 경우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됩니다. 태어난 날이 자기가 갑인 일날 태어났는데 상대방이 내가 만나는 사람이 경신 일날 태어났다. 이렇게 되면 하늘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모두 부딪히는 거예요. 갑경충, 인신충. 물론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의 기운은 금의 기운과 서로 상충의 기운이고요. 화라는 것은 뭐 이제 수의 기운과 이렇게 상충이 되는데 물론 무조건 화하고 수가 상충이 되고 목과 금이 상충이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서는 조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면 이 도끼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는 좀 필요는 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 이렇게 내가 태어난 날에 하늘의 기운도 목이고 땅의 기운도 목인데 상대는 금, 둘다 하늘의 기운, 땅의 기운이 다 금이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굉장히 사사건건 부딪힐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부부 사이에 나는 갑인일주인데 상대 배우자는 경신일주다 이러면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깊은 인간관계를 맺기보다는 그냥 거리를 두면서 어느 정도 뭐 유대관계는 맺겠지만 깊은 사이까지 가면 안 좋다. 특히 남녀 사이 부부 인연을 맺게 되면 좋게 끝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 입장에서 만약에 나는 갑인일라 태어났는데 남자가 경신일주다 그러면 남자의 기운이 더 강하잖아요. 그러면 그것 또한 남편 때문에 굉장히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자가 갑인일주인데 여자가 경신일주다 이것도 부인 때문에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일단 큰 틀에서 말씀드리고 디테일한 부분은 제가 따로 시간 내서 하나하나 나중에 다시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틀은 뭐냐? 서로 부딪히고 깨지는 기운이 있어요. 상충은 서로 부딪히고 충돌한다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가 뭐 자동차 충돌 할 때 그런 충의 개념은 약간 다르긴 합니다. 하지만 역시 이 충이라는 것은 부딪힌다. 뭔가 안 좋은 기운이 부딪힐 수도 있지만 좋은 기운이 부딪혀도 그 좋은 것을 반감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가급적이면 인생에서 좀 인연으로 깊은 인연으로 하는 건 좋지 않다. 그냥 아는 인간관계 정도면 모르겠지만 일단 피하라. 그러면 두 번째로는 상극. 이번에는 극을 당하는 겁니다. 상충은 서로 부딪혀서 서로 피해를 주는 거지만 극을 받는 것은 일방적인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자, 상극. 상극은 서로 극을 준다는 이야기지만 한쪽의 기운이 굉장히 손해를 봅니다. 그래서 상극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 조금 전 이 갑과 경이 상충도 되지만 상극이 됩니다. 이랬을 때는 이 갑이 더 훨씬 더 불리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상충도 되지만 극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둘이 부딪혔을 때 이쪽이 손해가 70이라고 하면 이쪽은 30 정도예요.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지? 이런 경우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 자기가 태어난 날이 임수날에 태어났는데 상대는 무 이렇게 되면 일단은 이 입장에서는 수는 토를 받아들이는 역할 아니면 뭐 토 입장에서 물을 받아들이는 역할이죠. 이렇게 되면 이 입장에서는 이 흙 속에 물이 잠기고 스며들기 때문에 결국은 불리해요. 그래서 수는 거의 이럴 때는 극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극. 그래서 이 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합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태어난 날이 을목이다. 그러면 신금이다. 신금은 이때 뭐냐면 칼, 가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신금은 새싹인데 이 가위가 너무 예리하고 칼이 예리하면 꽃을 피우기도 전에 잘리겠죠. 그랬을 때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기운을 극을 하면 일단은 내가 불리해요. 물론 이제 이럴 때가 있어요. 물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뚝이 터지면 흙을 갖다가 막아줘야 되겠죠. 그럴 때는 상극의 기운이지만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거는 다른 경우에 일단 예외적인 경우고 역시 수풀이 막 우거지고 막 넝쿨이 계속해서 자란다? 그러면 당연히 칼, 가위 와서 잘라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필요해요. 하지만 여기서는 상극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러한 조건을 갖추었을 때는 괜찮지만 그러한 조건이 아니고 나는 수는 이 임수는 하나인데 토가 막 두 개, 세 개, 네 개 을목 하나인데 이 신금, 유금이 막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많으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그래서 내 사주의 기운을 보고 상대가 나를 극하는 사람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는 아니면 컨트롤 해줄 수 있는 그런 기운이냐 이것을 살펴봐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상극의 기운이 나를 극하게 되면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여자다. 그럼 남편이 이렇게 돼갖고 나는 임수로 갖고 태어났는데 남편이 토가 막 세네 개, 뭐 네다섯 개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역시 을목이든 갑목이든 예를 들어서 또 정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화의 기운을 갖고 태어났는데 만약에 계수라든지 자수라든지 사주에 이런 기운이 많다. 그러면 이 정화는 모닥불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뭐 옹달샘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뭐이 자수 같은 양동이로 물을 갖다 확 부어버리면 당연히 이 약한 촛불, 모닥불 같은 건 당연히 꺼지겠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건강도 안 좋고 신경 쇠약에 예민해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나의 기운도 이런데 상대가 이러면 그 사람 때문에 너무나 스트레스 받아갖고 살기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나하고 합이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만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면 어쨌든 나한테 피해를 주고 불리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경우. 자, 세 번째의 경우는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같은 기운이라고 볼수 있어요. 동기. 동기라는 것은 같은 기운이거든요. 그러면 같은 기운이 무슨 말이냐? 자, 사람은 각자의 기운을 갖고 태어나죠. 그런데 내가 사주에 화가 많은 사람인데, 만난 사람이 하필이면 똑같이 화가 많아. 내가 사주에 화가 네다섯 개 있는데, 이 사람도 뭐 대여섯 개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이 나면 불을 꺼줘야 되겠죠. 그럴 때 아까 말씀드린 수가 물이 있어서 꺼준다든지 아니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준다든지 뭐 이래야 되는데 화가 있는데 똑같이 화가 많아. 그러면 어떤 일을 할때 서로 투쟁이 강하고 또 이렇게 같은 기운이 강하면 서로 경쟁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싸움을 많이 하게 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동업을 한다든지 이런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어떤 큰 일을 도모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냥 만나서 차 한잔 마시고 혹시 술도 뭐 깊이 있게 마시고 2차, 3차 가면 안 돼요. 서로 싸움 납니다. 왜냐면 각자 자기 주장이 강하고 굉장히 급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런 경우 말고 물과 물이 만난다. 이것도 비슷한 거예요. 같은 기운인데 내 사주에 수가 굉장히 많아서 물이 넘치는 사주인데, 하필이면 상대, 배우자,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수가 많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물바다가 되고 홍수가 나겠죠? 그러면, 나하고 같은 기운 있을 때, 이게 경쟁 상대, 경쟁 심리가 활동돼요. 사주에서는 일종의 뭐 그런 것을 비견겁재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이런 기운, 금과 금, 목과 목, 목도 마찬가지예요. 자, 볼까요? 목은 나무나 숲인데 또그 옆에 땅은 뭐 넓지 않은데 이렇게 나무들이 또 옆에 자라가고 수풀이 자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 수풀보다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경쟁 상대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내가 장사를 해서 해장국집 하는데 앞집에 또 해장국집이 생기는 거야. 내가 카페를 하는데 커피숍이 또 옆에 나보다 더큰 커피숍이 생기는 거야. 그게 다 같은 기운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 그런데 이것은 장사뿐만 아니라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수기가 많은 사람인데 어떻게 알게 된 사람이 수기가 많아? 그러면 처음에는 이런 생각이라든 사상이 좀 비슷한 것 같아서, 아, 쟤는 나하고 좀 뭔가 비슷한 것 같네.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나중에는 서로 경쟁 심리가 활동해서 사이가 벌어지게 되고 나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세 가지가 만약에 모두 해당된다, 그러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기운이 있는 사람, 이 외에도 많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이치는 피흉치귀리다. 즉, 좋은 것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흉한 것은 피한다. 그런데 피흉치귀. 이 흉한 것을 피하는 게 좋은 거 취하는 것보다 우선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을 알고 여러분들이 이몇 가지 이런 정도만 뭐 사주를 깊이 있게 명리학을 깊이 있게 모른다 하셔도 이 정도만 알고서 사람을 상대를 한다고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큰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났을 때 가급적이면 그냥 단순하게 만나고 이야기하고 뭐차 한잔 마시는 이런 사이라고 하면 굳이 볼 필요가 없지만
중요한 일을 한다든지 어떤 계약 관계를 한다든지 뭐 동업 관계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연애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그런 일을 할 때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기운을 좀 살펴보고 만나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고요.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될때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